제 남자친구는 침대 위 물음표 살인마입니다. 피지컬도 좋고 힘도 좋고 지속력도 좋은데 제가 느낄만 하면 자꾸 물음표를 날리는 남자친구 때문에 제 오르가즘은 문을 두드리다가도 늘 도망가 버립니다. 게다가 잠자리가 끝나고 난 후에도 문제예요. 왜? 이제 끝났네. 자기야, 저기 뭐야, 갔다 왔어? 어? 어딜? 뭐 어디긴 어디야, 거기 갔다 왔어? 아니 뭐가? 아니 그러니까 좋았냐고.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. 아 진짜 너무. 아 진짜 저러면 진짜 어떻게 해야 돼? 아니야.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한 40분 했잖아. 정확히 어떤 자세가 좋았어? 정확히. 제발 좀 닥쳐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아. 얘기는 못하고 이 잠자리가 끝난 후에도 눈치 없이 물어보는 남자친구 때문에 안 그래도 메말라 있는 제 몸과 마음은 파사삭 바스라질 지경입니다.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. 야, 내 남친도 그래. 지금 어때? 여기 어때? 거긴 어때? 이렇게 자꾸 물어봐. 내 남자친구는 할 때마다 점수 매기라고 하더라. 나 잘했어. 나 몇 점이야? 나 몇 등이야? 이런다니까. 내 남친은 자꾸 홍콩 갔어? 천국 갔어? 어디까지 갔어? 라고 하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나 보내줬으면 좋겠어. 밤으로 그래도 조금 여기 역할이 여자니까. 이런 친구도 있죠. 친구들도 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걸 보니 연인 사이에서 종종 있는 일 같긴 한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제 남자친구랑 잠자리 할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. 가벼운 스킨십만 해도 좋아? 좋아? 이런 어때? 어때? 정확히 정확히! 자기야! 잘 들리는 것 같아요. 도대체 제 남자친구 왜 그러는 걸까요?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자꾸 좋냐고 물어보는 남자친구 약간... 때문에. 근데 이게 남녀 특이에요? 아니, 남녀 특은 아니에요. 저도 사람 따라 다른 것 같고. 네. 근데 사실 이게 남녀를 안 따질 수가 없는 게 까놓고 얘기해서 여자분들은 물론 오르가즘이라는 게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의 그 느낌을 계속 갖고 가고 남자는 사실 마지막 피날레만 좀 많이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가지면서는 뭔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면 나는 마지막에 어쨌든 뭐 그걸 겪을 거니까 도중에는 느낌이 없어요? 아 나한테 묻는 거야? 아예 없어. 아니 느낌은 있지. 느낌은 있지.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그게 훨씬 더 뭔가 편차가 크니까 근데 혹시나 이 선에서 내려오진 않았을까? 뭐 그 느낌이. 근데 뭔가 여자가 그러니까 친구가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근데 제가 들었는데가 좀 찌질했어. 아니 느낌에 그러니까